볼 시스템 패턴 5번입니다. 패턴 5번은 축소된 작은 테이블을 연상하여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얇게 빨간 공,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노란 공을 단쿠션 방향으로 세워치기처럼 옆돌리기를 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옆돌리기를 친다면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쳐야 할까요? 이렇게 단쿠션 쪽에서의 세워치기성 옆돌리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볼 시스템적으로 계산하면 3.3 정도의 조합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 공이 축소된 테이블 안에 모두 있으므로 큰 테이블에서 세워치기를 할 때의 요령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뒤돌리기 얇게 치는 방법, 빨간 공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쳐보고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배치에서 노란 공의 오른쪽을 치는 옆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칠 경우에는 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회전으로 치되 가는 방향으로의 미세한 회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